사혁신 프로젝트를 하면서 가장 크게 느꼈던 변화, 어떻게 보면 성과는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떨쳐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펠로 22기 최오진입니다. 사혁신 프로젝트를 하면서 결과에 집중하기보다는 과정에 더 집중을 했는데 실패에 대한 걱정, 우려 이런 것 때문에 나오지 못했던 창의적인 생각들, 오히려 좀 더 포텐이 터졌던 그런 활동이었던 것 같아요. 일단 휠체어를 타신 분들께서 키오스크를 사용할 때 굉장히 겪는 어려움이 많아요. 이제 유니버셜 디자인으로 저희가 제작을 해달라 건의를 하는 매뉴얼도 제작을 했었고요. 3D 모델링으로 아예 구현을 해버린 프로젝트였어요. 근데 사실 사혁신 프로젝트의 전 과정에 있어서 공감이 없었다면 뭔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을 것 같은 기분이 들었고, 이제는 이런 공감이 필요한 순간들이 보이면 더 이상 손 놓고 가만히 있진 않는 사람이 된 것 같아서 그런 게 제일 큰 변화였던 것 같아요. 재단활동 모든 활동에 있어서 학업에 지장이 간다기보다는 확실히 이득인 부분이 크다고 느꼈어요. 펠로들과 멘토님들은 정말 서로한테 용기도 불어주고 또 자신감도 북돋아주는 사람들이거든요. 정서적으로도 되게 안정도 되고 지식을 공유하면 좀 편안하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자신감이 생긴 것 같아서 큰 도움도 되었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. 지식, 사랑, 광장을 합친 놀자 프로그램이 전 처음 보고 되게 색다르고 창의적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. 전 할 수 없지만 할 수 있는 후배님들이 너무 부럽습니다.